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2020 파라과이 IYF 월드문화 캠프가 파라과이 SND 아리나에서 2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파라과이의 주변 국가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청소년들까지 참석해 3,500석 규모의 실내 체육관이 가득 찼다. 파라과이 정부는 이번 행사의 교육적 의미와 국제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파라과이 체육부는 캠프 행사 장소인 SND 아레나의 모든 시설과 체육부 육상협회의 호텔을 무료로 제공했고, 교육부는 교육대학교의 모든 시설물 사용을 승인했으며, 국회에서도 월드문화캠프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문화관광부, 파라과이 센트럴주에서도 이번 행사를 적극 지원했다. 2월 8일 SND 아레나에서 2020 파라과이 IYF 월드문화캠프의 개막식이 열렸다. 세계 각국의 문화공연이 펼쳐졌고, 특히 파라과이 팀의 단자 파라과이 댄스는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환영사에는 에르멜린다 알바렌가 파라과이 상원의원이 월드문화캠프에 참석한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전 대통령이자 현 상원의원인 페르난도 루고 외에도 청소년부 장관인 펠리페 살루몬,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지역 하원의원 등 정부 부처와 정계, 교육 및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ien, en primer lugar, mi saludo fraterno a este gran encuentro, a este campamento mundial de jóvenes que se realiza aquí en Paraguay. Esta cantidad de jóvenes nos da una nueva ilusión, una nueva esperanza. Sin duda que el encontrarse entre los jóvenes de diferentes países, intercambiando sus experiencias y sobre todo intercambiando la fe del Dios que nos une, nos salva, el Dios de Jesucristo, iluminado por las predicaciones del pastor Sopark, quien es el corazón de este encuentro. Creo que es un hombre de Dios, un hombre elegido por Dios para en todo el mundo llevar un poco de luz, un poco de esperanza y sobre todo de ilusión. Por eso celebro este encuentro, me alegro por este encuentro y esperemos que esté culminada con el mayor de los éxitos y las más grandes bendiciones de Dios. 이어 세계 최정상의 음악가들로 이루어진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특유의 맑은 음색과 화음으로 청중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Estuve participando de las presentaciones culturales que ofrece IYF en este campamento mundial y fue una experiencia única. Todas las presentaciones son increíbles, maravillosas. Estamos aprendiendo y divirtiéndonos muchísimo. 개막식 메시지 시간. IYF의 설립자이자 인성교육의 전문가인 박옥수 목사는 파라과이 월드문화 캠프의 주 강사로 청소년들에게 성경에 담긴 마음의 세계를 전했다. 우리가 가진 휴대폰이 서로 주파수가 맞고 정확한 번호를 누르면 먼 곳과의 통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면 고마운 마음, 전에 없던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덧붙여 참석자들이 마음을 바꾸면 파라과이가 행복하고 즐겁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다며 IYF와 함께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La predica estuvo muy buena, dejó un mensaje muy genial para los jóvenes que se enfocó en lo que es la esencia del mensaje, lo que sería el mensaje de IYF, que todos los jóvenes tenemos que ser felices, tenemos que conocer la palabra de Dios y predicar a través de eso. Con un corazón alegre mostramos mensajes buenos, alegres y motivamos a otras personas para también se acerquen a Dios, también crean en ese mensaje y podamos también transmitir eso. 파라과이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들이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IYF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마인드 교육을 통해 마약과 범죄, 자살, 우울증 등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소망을 주고 밝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오고 있다.
이날 개막식 메시지가 끝난 후 박옥수 목사는 청소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파라과이 문화부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2020년 2월 10일 국제청소년연합의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파라과이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대통령과 수도 아순시온 소재의 대통령궁에서 면담을 가졌다. 대통령 면담은 페르난도 루고 상원의원과 오스칼 살로몬 상원의원이 함께 추진해 성사됐다. 오전 10시 30분 파라과이 대통령과의 시작된 면담에서 IOF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청소년들에게 마인드 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소개하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캠프와 마인드 교육이 파라과이 청소년들을 지혜롭고 건전하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파라과이 대통령은 매우 기뻐하며 교육부와 함께 바로 추진해보면 좋겠다며 마인드 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또한 시범적으로 두 개의 학교에서 IYF 마인드 강연을 시행한 이후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을 확대 도입하는 방향으로 협의했다. 이어서 박 목사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통해 복음을 전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나와 있지만 24절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 판결문과 같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 파라과이를 이끈다면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파라과이에 복을 주실 거라고 얘기했다. 이어 파라과이 대통령은 박옥수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작년 기상악화로 콩수확이 많이 줄어 국가의 경제위기가 왔는데 한 언론에 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고 했다가 큰 비난을 받았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이에 박옥수 목사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일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파라과이 나라의 전체에 넘치기를 바란다고 기도했다. 면담을 마친 후에는 파라과이 대통령궁에 모인 언론 기자들의 집중 취재를 받았다. 국영방송인 파라과이 TV를 비롯해 약 20개 언론에서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와 파라과이 대통령의 면담을 관심 있게 취재했다. 기자들은 IYF 마인드 교육의 방법과 교육 대상, 비용 등에 관해 질문하며 IYF 마인드 교육에 대한 큰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이날 1시간 동안 진행된 박옥수 목사와 파라과이 대통령과의 면담으로 파라과이 교육부와 함께 마인드 교육을 전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 위치한 과라니 호텔 극장에서 2월 8일부터 10일까지 기독교 지도자 연합 모임이 열렸다. 이 행사에는 주변 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에서도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해 약 600명이 모인 가운데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을 보냈다. 파라과이도 목회자가 성도를 정확한 믿음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점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현재 파라과이 기독교가 당면해 있는 과제다. 이로 인해 파라과이 CLF 준비팀은 오래전부터 각 교회를 방문해 목회자들을 초청했다. 처음에는 목회자들이 CLF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 오해를 하기도 했지만 만남을 더해가면서 CLF의 마음을 열고 함께할 수 있었다. 주 강사인 박옥수 목사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죄사함의 복음을 전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성경을 정확히 배우고 알면 생각이 달라지고 일하는 것이 달라지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르다고 전했다. 박옥수 목사는 율법과 새 언약을 소개하며 율법으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새 언약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로워졌다고 설명하며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박옥수 목사의 강연을 경청한 후 줄지어 앞으로 나와 말씀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했다. Bueno, pues nosotros tenemos nuestro asociado que nosotros vamos a trasladar este mensaje del pastor Oxu Park. Fue maravilloso, es maravilloso la palabra de Dios que hemos recibido, la conexión de nuestro corazón con el corazón de Dios es algo que uno lo sabe allá en el fondo, pero
Es diferente cuando alguien viene y nos habla con testimonio vivo, viendo cómo se puede impactar el mundo, viendo lo que ocurrió en todo el mundo, en los Estados Unidos, en Honduras, Nicaragua, en fin. Creo yo que de aquí van a Costa Rica, dice, pero lo que yo quiero expresar es que en Paraguay nosotros estamos quedándonos con un regalo maravilloso que es la palabra de Dios y queremos compartir esto con nuestro asociado. Y bueno, nosotros hemos hecho un convenio, hemos hecho una alianza con la misión Buenas Nuevas y estamos muy felices porque no será en vano. En Jesucristo tenemos redención de nuestros pecados, el perdón de nuestros pecados. Ese es el mensaje que estamos siendo llenado en esta mañana. Hemos escuchado muy lindo mensaje. Ha llegado a nuestro ser, ha llegado a lo profundo de nuestro corazón. Nos interconectamos, nos comunicamos con Dios a través de su palabra y estamos y somos preparados para llevar la palabra de Dios a nuestro semejante, a muchísima gente que no conocen, para que ellos también puedan conocer. Esta mañana lo pasamos muy bien con un tremendo mensaje. Paraguay 월드문화 캠프가 열리고 있는 9일 S&D 아레나에서 한여름밤을 아름답게 장식해줄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에 막이 올랐다. 월드문화 캠프 참가자들과 파라과이 시민 2,500여 명이 S&D 아레나의 자리를 가득 채웠고 페르난도 루고 현 상원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공연 시작 전 파라과이 라이온스 클럽 총재인 루즈 마리아는 여성 기업인을 대표해 박옥수 목사에게 공로상을 전달했다. La verdad es que yo represento a una asociación de mujeres empresarias y profesionales de pequeñas empresas. Somos 3.000 mujeres en Paraguay y la verdad es que valoramos mucho el trabajo que hace el pastor con los jóvenes de Paraguay. Como en todos los países del mundo, los jóvenes están sufriendo problemas de drogadicción y también de no estar felices, de mucho consumismo. Entonces creo que la pedagogía del corazón es una gran iniciativa para que los jóvenes retomen el camino y puedan forjarse un destino. 예수 탄생에 관한 일막이 시작됐다. 2000년 전 유대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고통 속에서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외에 아무 소망이 없다.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Estuvimos participando de la gran cantata navideña presentada por el coro Gracias y fue una experiencia única porque todo lo que vimos nos enseñó muchísimo acerca del nacimiento de Jesucristo. Además, el mensaje que nos dejó cada obra fue impresionante. La calidad es excelente. Sí. Me encantó primero el nacimiento de Jesús, que haya visto mi familia completo, ¿verdad? Gracias a mi hijo que participó también en este grupo. Maravilloso, digo yo, porque es una experiencia muy importante para la familia. Y después que vino la historia de Ana, que es, toca a la familia porque se trata de una niña muy traviesa, pero que al final cambió su corazón. Yo creo que es gracias a Jesucristo que incubó en su corazón.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이막 이후 박옥수 목사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이날 박옥수 목사는 하반신 마비였던 최수연 자매와 전갈에 물려 죽을 뻔한 최요한 형제의 이야기를 했다.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흐르듯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마음이 흘러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힘을 얻는다고 강조했다. Las miserias, siempre hay que tener un lado bueno y pensar en lo positivo, porque Dios nos pone, Él tiene un plan perfecto para nosotros. Él tiene un plan, entonces Él sabe lo que nos va a pasar. Entonces nosotros tenemos que seguir ese plan y buscar siempre nuestro corazón, abrir nuestro corazón a Dios. Entonces si Dios maneja nuestra vida, entonces nuestra vida va a ser perfecta como Dios nos prometió. 2020 파라과이 IYF 월드문화 캠프 나흘간의 시간들.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하나의 통로로 연결이 될 때 비로소 흐르게 되어 교류하게 된다. 파라과이는
지금 새로운 돛을 달고 전진하는 파라과이가 새롭게 변할 것이다.